나비 캘리그라피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6월 캘리그라피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월 공모전은요, 총 12개의 공모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공모전은 어떻게 잘 참여를 하셨나요? 현재 나비 아카데미에서는 수강생님들이 이렇게 합격 소식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고요. 유튜브를 보시고 댓글로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공모전 참여하면서 혹시 좀 어렵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새롭게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릴 때 같이 내용을 담아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전 소식 바로 전해드릴게요. 공모전 소식 어디서 보시는지 아시죠? 나비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하단으로 쭉 내려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6월 캘리그라피 공모전은요,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서 하늘색 바탕으로 이렇게 썸네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공모전은 총 12개인데 지금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공모전이 영화 팬아트 공모전이죠. 요거 팬아트 공모전 컬처풀 사이트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달에 지금 팬아트 공모전이 3개가 있고 컬처풀에서 그냥 매달 진행하는 아트앤 디자인 공모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볍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녀2가 나온다고 해요. 마녀1 재밌게 보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마녀2도 저도 궁금하네요. 마녀2 팬아트 공모전이 있고요. 또 영화 버즈라이트 이어 명대사인 팬아트 공모전도 있고 또 쭉 내리면 영화 미친 능력 팬아트 공모전도 있어요. 그리고 컬처풀에서 이제 매달 진행하는 제47회 컬처풀 아트앤 디자인 챌린지도 있습니다. 운영 방식이 항상 비슷해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좀 게시가 되어 있고 뭐 영화 명대사를 쓴다든지 영화에 대한 어떤 주제의 문구를 쓴다든지 하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컬처풀 사이트에 온라인 접수하는 거랑 본인의 SNS에 제시된 해시태그를 걸어서 접수하는 거랑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만만한 SNS, 인스타 정도 하나는 하고 계셔야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들도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녀는 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좋아요. 영화 버즈 라이트 이어는 캡 모자랑 성인용 티셔츠랑 파일럿 재킷, 노트, 머그, 백팩, 뭐 이것저것 이렇게 다 추려가지고 주네요. 버즈라이트 이어와 관련된 그런 굿즈들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정확하게는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 세 번째 있는 공모전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고요. 이것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제대로 소개해드릴 공모전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이에요. 아예 대놓고 나와있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홍보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모전이고요.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뉴스, 웹툰, 일러스트, 인포그래픽, 손글씨, 손그림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개형,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는 컨텐츠. 이름이 밀착의 캐릭터라고 하는데 요게 아마 이름이 밀착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요 캐릭터를 활용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뉴스나 나만 알기 아까운 취업 지원 서비스 또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장점 요렇게 좀 캘리그라피랑 하기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후기형도 있어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 본인의 사례 또는 지인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홍보하는 콘텐츠인데 대면 상담, 일경험, 직업 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를 통해서 취업 준비에 올인할 수 있었던 사연 등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꼭 이제 손글씨라고 해서 손글씨만 딸랑 낼 수도 있겠지만 뉴스 형식으로도 손글씨, 웹툰에다가도 손글씨, 뭐 일러스트, 인포그래픽에다가도 손글씨, 손그림에다가 손글씨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캘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신의 재능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딱 그 손글씨, 캘리그라피 여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넓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개인 지원이고 부문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작품 수도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 입상은 한 개 부분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5장 이내에 자유 형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700 곱하기 700 픽셀
6:3 1:1 비율로 해달라고 했죠. 왜 위에서 정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정방향으로 만드냐면요, 우리가 SNS에 올릴 때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이 그 화면 비율이 기본적으로 가장 편안한 비율이 1:1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콘텐츠로 활용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1:1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창의력 25%, 확산성 25%, 작품성 25%, 제도 이해력 25%인데요.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공모전이든. 그러니까 무슨 서예대전은 좀 작품성 위주의 공모전이니까 그건 아닌데, 이렇게 기업이나 단체나 이제 그런 데서 하는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 당연히 좀 개성적이고 창의력 있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 확산성은 이 공모전이 여는 그 목적이 그 콘텐츠를 그 여기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너무 작품성 있게 쓴다기보다는 좀 대중성 있게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좀 호감을 느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그런 글씨체를 쓰시는 게 좋겠고, 너무 희귀하게 쓰는 것보다는 좀 또박또박하거나 좀 잘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체라든지 친근한 체라든지,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되게 오탈자, 오자 내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틀린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고, 작품성 당연히 개성 있게 차별화된 작품성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제도 이해력 같은 경우는 이 공모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은 한 개의 압축 파일로 100MB 이하로 제출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금 볼까요? 2022 뉴 LG전자 그램 15 한 명, 에어팟 프로 부부별 2명, 문화상품권 5만원, 부문별 5명, 커피 기프티콘 부문별 20명. 오, 좋습니다. 수상자는 추후 홍보를 위해서 2차 활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공모전 냈으면 이제 수상작으로 홍보로 활용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내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또 이제 내가 만든 것들이 이렇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도 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이 될 거고, 뭐 대부분의 공모전들이 그 공모전의 수상작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알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2022 해양 콘텐츠 공모전인데요. 포스터, 캐릭터, 스티커, 캘리그라피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캘리그라피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쓰는 문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하나, 월드 엑스포 2030 부산 코리아 영문, 국문과 영문 중에 이제 지정 문구를 하나 선택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이런 디지털 이런 제출이 A4가 많았는데 A1으로 594mm에서 841mm로 해서 300dpi 이상. 웬만한 공모전은 다 300dpi 이상이에요. 그래야지 인쇄물로도 활용하고 다양하게 고화질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5MB 이하의 JPG, 그리고 일러스트, 그래픽, 드로잉, 손그림, 스케치 등 자유형식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고, 그 용량을 작게 해서 일단 보내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세종 선정이 되시면 원본 파일, PSD, AI, EPS 등 파일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 포스터는 상금이 1등이 300만원인데 캘리그라피 부분은 150만원이에요. 물론 캐릭터 부분도 150만원입니다. 포스터는 아무래도 좀 꾸려야 될 그런 와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상금이 큰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캘리그라피 부문이라 해서 캘리그라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포스터 하는 사람이랑 같이 조인해서 들어갈 수 있죠. 이거 꼭 개인으로만 하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 얘기는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꼭 이제 내가 포스터 디자인을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다가 캘리그라피까지 같이 적용해서 디자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그 캐릭터 안에다가 이제 캘리그라피를 같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면, 또는 이런 것들도 더 많이 해보고 싶다면 공부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거 도전하면서 이제 연습해 보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왜 실력 확 내잖아요. 저희 수강생님들도 공모전 참여한다 그러면 막 엄청 힘들어 하세요. 여러 번 써야 되고, 막 고민도 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결국 얘기하시기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투자를 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니까 조금 감이 오는 것 같다고.
글씨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사라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알 것 같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뭐 사회대전 이런 데는 큰 작품들 많이 내니까 큰 작업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이제 작은 작업 못해요. 감질만 나고 글씨가 작게 쓰는 게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품 파일명, 신청자 이름, 언더바 부문, 언더바 작품명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 챙겨주시고 캘리그라피 부분은 1일 최대 3점까지 우리가 워낙 문구가 많았었잖아요. 문구 많진 않지만 뭐 2개 정도 있었으니까 최대 3개까지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뭐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죠. 비용도 드는 것도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 8번째 이걸 소개해드렸고 요것도 소개해드렸고, 요것도 소개해드렸고, 요거인데, 요거는 사실 조금 소개해드리기가 고민이 좀 되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출품료가 셉니다. 출품료가, 지금 제 2회 대한민국 캘리그라피 아트 대전인데요. 출품료가 점당 10만원이에요. 이게 10만원이고, 나중에 수상을 하게 되면은, 도록 비용이랑, 그, 족자, 그, 배접, 그, 하는 그 비용까지 하면 돈이 좀 더 많이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 판 출품료부터 좀 금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센 편이어서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부분에서는 이제 30 곱하기 70, 70 곱하기 70, 30 곱하기 135 이렇게 루틴적으로 많이 하는 사이즈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 1등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이 좀 주어진다라고 하고요. 대신 좀 혜택은 있는 건 있어요. 대상 작가에게는 개인전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대관해서 대관까지 이제 제시해주는 기회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특전 대회의 특전 사항은 3권 입상자 중에서 협회 가입을 하면 이제 대상 1급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자는 2급의 자격증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런 혜택들이 있어서 이제 출품료가 좀 센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접수도 조금 까다롭게 받는 편입니다. 1차 작품 접수 받고요. 2차는 개인 입상자에 한해서 개인 포트폴리오 인터뷰 사전 준비까지 한다라고 하고요. 3차는 그렇게 해서 입상자 2차 공개 테스트며 포트폴리오 심사 및 작가 인터뷰까지 다각도로 지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번째 공모전입니다. 지진 한장 캘리그라피 공모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공모전도 참 마음 편해요. 이렇게 지정 문구가 있거든요. 슬로건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행동 요령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밑으로,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안전한 대피 장소는 야외 넓은 곳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요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응모 자격은 지진 안전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입니다. 지진 안전 누리집 공모전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할 수 있는데 1인 1점만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잘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글귀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4 사이즈로 해상도 300dpi 이상의 JPG, JPEG, PNG, PDF 파일로 제출해달라고 되어 있고 수상자는 추후 원본 파일을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본으로는 보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모전을 보낼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글씨를 이제 종이에 예쁘게 써서 이렇게 막 예쁘게 밑에 뭐 깔고 데코하고 펜 놓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듯이 그걸 찍어서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공모전에 참여할 때는 기본적으로 글씨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글씨를 정확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스캔을 한다든지 정말 좀 이렇게 스캔 어플이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 마치 스캔을 싹 해서 주는 것처럼 그런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준다든지 하는 게 더 정확하게 참여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냥 스캔 작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작업한 거면 스캔 작품이 있어야 되고 디지털 캘리로 작업한 거면 애초에 300dpi에서 작업을 했어야 했었고 그렇게 원본을 잘 챙겨주시는 거를 챙겨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시상 내역은 대상 한 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3회 대한민국 김호연제 여성 휘호대회가 있습니다. 2022년 7월 16일날 진행하는 건데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의 여성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캘리그라피 파트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점당 만원의 비용의 참가비가 있고요. 여기는 되게 좋게 되게 솔직하게 추가 비용까지 적어놨어요. 특선 이상 된 경우에 도룩 및 표고비 5만원, 장려 이하는 도룩비 2만원,
오, 장려 이하에는 또 도로비만 따로 이렇게 할수 있게 되어 있군요. 좋습니다. 대외 용지는 1인 4장, 4장 이렇게 현장에서 주어지는데 캘리그라피 부분은 70 곱하기 70 사이즈 그러면 2만 원. 그러니까 전지 사이즈의 딱 절반 사이즈겠네요. 재밌겠군요. 가까우면 좀 참여해볼 법도 하지만 저는 멉니다. 항상 멉니다. 먼 데는 잘 가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모두 다 일제 준비하셔가지고 현장에서 탁 이렇게 멋있게 이제 시험을 보는 거겠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배너 클릭해서 참가 신청 미리 하셔야 된다니까 참가 신청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대 작가, 5년 이상 초대 작가전 출품하면 심사 및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 이런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장원 수상작은 주최 측으로 귀속되며 그외 수상작은 별도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참여해볼 만한 공모전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게 공모전 참여하는 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또 그게 있잖아요. 또 무언가 한 가지에 이게 몰입을 해가지고 집중했을 때그 당시는 굉장히 고뇌가 되고 막 힘들고 하지만 그것을 끝냈을 때의 어떤 쾌감이라는 게또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뇌와 고통을 좀 겪고 쾌감을 겪는 과정을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 번해 나갈수록 이렇게 좀 성장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공모전에 참여해보고 또 이제 스승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받으시면서 또 계속 내가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내가 잘 드러나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면 그런 걸 찾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이렇게 극복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럼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의 성장이 되어드릴 겁니다. 그 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공모전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시거나 또 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있었거나 또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또 7월에 공모전 소식으로 뵙겠네요.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가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